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여러분들, 남자 앞머리 엣지 모양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은요, 앞머리가 바깥쪽으로 흘러갑니다. 즉, 부채꼴로 퍼진다는 소리이죠. 가운데로 모일 경우에는 교정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많이 교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남자 앞머리 스타일에 대한 엣지 모양을 총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그리고 23년 앞으로도 쭉쭉 유행할 남자 앞머리 엣지 스타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신 유행 스타일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이 남자 앞머리 모양에 총 두 가지 대표적인 부분이 있어요. 엣지, 볼륨의 형태와 그리고 쉐입, 선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유행할 머리 스타일들은요, 기본적으로 조금 뻗는 스타일이 많아요. 끝쪽에 살짝 굴려져서 J컬만 들어간 느낌이 있는데, 우선 이 머리를 그대로 디자인을 만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간단한 화학 시술을 통해서 교정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에 있는 뿌리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휘우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앞머리가 가운데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 보일 건데, C컬, J컬로 뒤쪽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선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선들이 지금도 유행하고 앞으로 유행할 선들입니다. 자, 양쪽에 있는 부분은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흐름이 뒤로 잡혀서 방향이 잡혀 있고요. M자 구간은 커버가 돼서 이쪽에 내려오고, 위에 쪽에 있는 부분은 볼륨 때문에 위에를 띄워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 디자인 베이스로 모양을 잡을 거예요. 무엇으로? I로 혹은 고데기로요. 교정에서 뒤로 넘어간 부분과 교정하지 않아서 앞쪽으로 휘는 머리. 파마가 끝난 직후고요.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쪽입니다. 컬에 대한 흐름이 완전히 정반대로 변했어요. 커트 진행해서 예쁘게 머리 얹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펌이 끝났습니다. 기본 디폴트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기본 디자인에서 네 가지 스타일을 보여드릴 거예요. 에즈 스타일, 시스루 에즈 스타일, 시스루 댄디, 오데오 가르마, 그리고 제 머리로는 셀프 스타일로 과일 스타일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여러 가지 스타일의 보여드림에 있어서 사용할 제품은 갸스비 매트 앤 하드 스프레이입니다. 갸스비 제품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학생 때부터 꾸준하게 써왔던 제품이에요. 실제로 여기 헤어샵에서도 손님분들께 직접 써드리고 손님들이 구매도 하시고 나가시거든요. 첫 번째로 이 스프레이를 활용해서 보여드릴 스타일은 시스루 댄디 스타일입니다. 시스루 댄디는 전체적으로 부채꼴 모양의 머리 형태로 원블럭과 투블럭이 있고요. 고점이 높은 스타일은 원블럭입니다. 가운데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퍼트려서 안에 있는 앞머리가 살짝씩 보여지는 게 포인트고요. 이마에 대한 노출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남자들이 가장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느끼는 헤어스타일입니다. 어느 정도 컬에 대한 디자인이 잡히고 모양이 잡혔다면 이 상태에서 매트 앤 하드 스프레이를 뿌리면 되는데요. 이 제품은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습기에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날씨가 습해질 때 강력하게 고정을 해주고요. 일단 이 제품이 제일 좋았던 거는요, 입자가 굉장히 작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어느 정도 멀리서 뿌렸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이 돼요. 여기서 약간의 팁을 좀 주자면은, 손난로 요렇게 그러면은 이 이마 쪽이 돌출됩니다. 와, 근데 확실히 여러 번 뿌려도 진짜 떡이 안 져. 여러 번을 뿌려도 티가 안 나요. 그리고 고정은 확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남자 헤어스타일 시스루 댄디 완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스루 에즈 스타일인데요. 여기서 아주 약간의 변화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쪽에 대한 머리를요, 완전하게 벌리는 게 아니라 시스루처럼 넘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르마 부분에 시스루 느낌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되었죠. 이 매트 앤 하드 스프레이가요, 시스루에 조금 더 적합한 스타일 제품인 게, 번들거림이 없어요. 광택이 없기 때문에 시스루 자체에 광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고,
이마에 대한 노출이 많이 꺼려지거나 무엇보다 그 이마가 높으신 분들, 넓으신 분들께 권장을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즈 스타일인데요. 이마가 너무 넓으신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그대로 갈라주시면 돼요. 성숙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이마에 대한 노출이 좀 있기 때문에 이목구비가 살겠죠. 다이소나 헤어 제품 파는 곳에 가셔가지고요. 이런 핑컬핀 요거를 구입하신 다음에 여기 앞머리 엣지 부분에 요렇게 해서요.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면 이대로 굳어요. 손이나 빗으로 조금만 긁어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이 돼요. 옆에서 보면은요. 이 부분이 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5대5를 보여드릴 거예요. 기본 공식은 없지만요. 추천하는 공식은 있어요. 앞머리가 가운데에서 갈라지죠. 이 끝머리 앞쪽이 안쪽으로 0.5cm 정도로 좀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남자 5대5 머리 스타일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헤어스타일을요 찾아가 보세요. 엣지 모양대로요. 자, 마지막으로 가을 스타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늘기 때문에 볼륨이 많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링을 낼 때 볼륨에 좀 많이 예민한 편이거든요. 가을 스타일 할 때도 특히 앞머리 엣지 부분에서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최대한 가벼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갓스비 테크니컬 볼륨 스프레이입니다. 굉장히 라이트하게 쓰기 너무 좋아서 헤어스타일에 어떤 부위든 간에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가을 스타일에서의 간단한 저기 비법만 좀 알려드릴게요. 지그재그로 나눠서 앞머리 쪽은 7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그재그 나눈 머리를 양쪽으로 벌려줍니다. 앞머리 부분이 볼륨이 필요할 수 있도록 손을 집어넣어서 열을 주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말려주는 거예요. 끝쪽 잡고 열을 주면 머리도 꺾입니다. 짜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컬을 내가 C나 S로 만들면서 모양을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엣지가 생기는 이 앞머리 이쪽 부분이요. 식으면서 손으로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대로 틀어서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딱 살아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정수리 앞쪽과 엣지 중간 부분을 손가락 넣고 시계 방향대로 하나, 그 위에 시계 방향대로 둘, 두 번 넣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구축이 되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 노하우를 공유할 건데요. 자, 스프레이를 보통 겉에다가 많이 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올림머리에 있어서는 볼륨이 중요하기 때문에 겉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안쪽까지 채워주는 게 정석입니다. 안에 있는 앞머리 쪽에다가요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거예요. 손으로 끌어올려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눠서 한 번 더 스프레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 옆머리까지 이어서. 옆머리도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다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볼륨이 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앞머리에도 쓰기에 부담이 없는 게요. 라이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에 뿌려가지고 앞머리 끝쪽에다가 살짝만 포인트를 줘도 좋습니다. 가위를 이렇게 닦아버리면요. 남자분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M자 조는 가리면서 끝쪽에는 조금 자연스럽게 떨어뜨릴 수 있도록 엣지를, 볼륨을 여기다가 주고요. 저 바로 살죠.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 끝쪽에다가도 살짝 뿌려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전체적으로 틀과 디자인을 좀 충분히 잡았다면은 저는 한 번 더 뿌려줍니다. 자, 손으로 옆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빼주시면서 정수리가 살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아래쪽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가을 스타일 보여드렸는데 천천히 돌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왁스 안 쓰고 스프레이로만 활용했습니다.
가스비에이 볼륨 스프레이는 볼륨을 타겟해서 나온 그런 신제품이고요. 볼륨이 꺼진 원하는 부위에다가 편하게 쓰시면 되시고요. 아무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자도 굉장히 얇아서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따라서 앞머리 엣지 부분이나 헤어스타일 낼 때요 용이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앞머리에도 편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다섯 가지 헤어스타일 어떠셨나요? 남자 헤어스타일은 계속 변화하고요. 이런 미세한 변화에 우리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느껴지고요.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작은 엣지나 스타일에 대한 그런 디테일이 디자인에 있어서 좀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